아니, 엄마 얼마나 아프면 쓰러져. 왜 그동안 나한테 아픈 거 숨겼어? 아유, 우혁아. 엄마 큰병 아니야. 만성 소화불량이라 약 먹으면 괜찮아져. 걱정 안 해도 돼. 집에 가자. 아이, 참. 집에 가긴. 이왕 이렇게 병원 온 김에 검사 받아. 괜히 큰병 키우지 말고 치료 제대로 받아. 아유, 치료받을 필요 없는 병이라니까. 아이, 우혁이 말 들어. 괜히 우혁이 걱정시키지 말고. 알았어. 엄마, 나 엄마 아들이야. 아픈 거, 힘든 거, 좋은 거, 그거 다 숨기면 안 되는 거야. 또 이런 일 있으면 나 진짜로 화낸다. 아유, 알았어. 우혁아, 나 그만 갈게. 엄마, 나 본부장님 데려다 주고 올게. 그래. 자,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살펴가요. 엄마 병원에 데려줘서 고마워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데 뭐가 고마워? 누난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내가 뭘 잘해줘? 드라마 잘린 거 복귀하게 해주고 연기 연습 도와주고 마치 예전에 주경 누나 같이 느껴져요? 분명 다른 사람인데 주경 누나가 아닌데 주경 누나랑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닮아서 그런 거겠지. 주경이랑 너무 닮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 잘해주는 거 아닌데. 그냥 의리인데? 매니저가 배우한테 하는 의리.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나?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니? 이거 잘해주는 거 아닌데? 그냥 의리인데, 의리. 누나도 내가 이런 일 당하면 똑같이 해주지 않나? 주경이 누나. 너또 착각했어? 아, 진짜 큰일이다, 너. 들킬 뻔했어. 우혁아, 네 앞에만 서면 내가 서이지라는 걸 자꾸 잊어.